닭과 병아리가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의미하는 거지요. 안에서 알을 깨려고 노력하든 밖에서 얼른 나오라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든 서로에게 의지되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또한 삶의 행운입니다. 내 사진이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혹은 가슴 뛰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길 때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겠지요. 그 지인이 들려준 줄탁동시라는 말이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아 이 아침에 중얼거려 봤습니다. 혹시 아래서 깨어나고 싶으신 분 계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우사진 공방입니다. 편안하게 하루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의 일정과 그 일정 사이에 잠시라도 나만을 위한 쉼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겹치는 일정보다는 약간의 여유 있는 시간 조절이 하루를 더 값지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금방 지치기 쉬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할 렌즈는 콜모르겐 슈퍼 스냅라이트 렌즈입니다. 콜모르겐 렌즈는 2차 세계대전 시 광학 제품의 군수품 납품과 영화로 유명한 브랜드인 콜모르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수집가들과 마니아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렌즈입니다. 35mm나 70mm 필름 영사기에 사용된 렌즈로 이미지 서클이 커서 중형 렌즈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렌즈 명칭은 콜모르겐 슈퍼 스냅라이트로 프로젝션 렌즈이며 F1.9의 밝기를 가지고 있으며 초점거리는 90mm 렌즈입니다. 렌즈 자체의 무게는 840g이고 90mm대 화각에서의 무게로 보자면 일반적인 무게보다 조금 묵직합니다. 프로젝션 렌즈들의 특성인 조리개가 없고 렌즈의 길이는 120mm, 필터 부위 직경은 68mm입니다. 대물 렌즈에서 20cm 피사체까지 접근할 수 있어 일반적인 접사는 모두 가능합니다. 90mm 초점 거리의 렌즈이며 F1.9라는 대단한 밝기를 가지고 있어서 밝음에 따른 얕은 심도도 작품 사진을 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었습니다. 밝은 렌즈는 그만큼 빛의 반응을 잘하며 사진 작가의 의도에 따른 회화적인 사진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밝은 렌즈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렌즈의 장점을 대변해도 좋습니다. 회화 렌즈의 조건인 빛 번짐을 통한 아우라로 피사체를 감싸는 부드러움이 좋습니다. 아우라는 피사체에 빛이 닿았을 때 그 피사체의 분위기를 독특하게 돋보이게 해줍니다. 회화 렌즈는 핀이 아주 연하게 맞는 것에 비해 이 렌즈는 핀도 어느 정도 잘 맞습니다. 피사체에 핀을 맞춰 촬영을 해야 하는 작가가 선호할 것 같습니다. 회화적인 사진, 즉 수채화 같은 사진을 말하면 핑거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당연히 이 렌즈는 핑거링이 잘 됩니다.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을 잘 발현하여 자연에서도 인공 조명에서도 수채화 같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많이 볼 수 있는 거미줄의 표현도 잘 됩니다. 그만큼 접사 기능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거미줄은 여름철에 많이 생겼다가 늦가을이 되면 사라집니다. 잠시 동안 찍을 수 있는 거미줄의 매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드러운 화질과 색감으로 소프트한 인물 사진에도 적절합니다. 패치발 타입 렌즈 구성으로 주변부의 회오리성 보케가 주제를 부각시키는 데 효과 있습니다. 빛과 렌즈의 방향에 따라 보케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원형의 보케에서 새 모양, 화살 모양까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역광을 이용한 햇살은 무지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렌즈와 피사체와 태양을 나란히 놓고 아래에서 위로 렌즈 끝을 올려가면서 빛이 들어오는 양과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도 예술이고 아름다운 것을 낯설게 표현하는 것도 예술입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촬영하면서 그 보이는 것으로부터 낯설게 느껴지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보는 것을 연습해 보는 것도 예술가들이 꼭 해봐야 할 것들이겠지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줄탁 동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두툼한 부리로 알을 쪼고 병아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기 위해 여리고 연약한 부리로 쫍니다. 땀을 흘리며 그렇게 알을 깨고 나서 드디어 바깥 세상에서 함께 종종거리며 먹이를 먹거나 어미 품에서 잠도 자고 하겠지요. 어미 닭과 병아리가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의미하는 거지요. 안에서 알을 깨려고 노력하든 밖에서 얼른 나오라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든 서로에게 의지되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또한 삶의 행운입니다. 내 사진이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혹은 가슴 뛰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길 때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겠지요. 그 지인이 들려준 줄탁 동시라는 말이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아 이 아침에 중얼거려 봤습니다. 혹시 알에서 깨어나고 싶으신 분 계시는지요? 콜 모르겐 슈퍼 스냅라이트 90mm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니콘 캐논 소니 DSLR 카메라와 미러리스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각은 90mm이고 피사체의 20cm까지 일반적인 접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F1.9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우라가 좋고 빛번짐 그리고 색과 색의 섞임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핀이 잘 맞게 제작되어 핀이 잘 맞기를 원하는 분에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핑거링이 잘 됩니다. 일곱 번째, 소프트한 느낌이 있어 부드러운 사진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아래 더보기란에 연락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